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영주입니다. 저는 현재 브릿지웨어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 GE디지털에서 아이픽스, 히스토리안 등 자동화 소프트웨어 관련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브릿지웨어에서 제품 교육 및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릿지웨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브릿지웨어는 2005년 설립 이래 국내 자동화 소프트웨어들, 특히 OPC 관련 소프트웨어를 현재까지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캡 서버의 한국 독점 대리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국내에 캡 서버 판매 및 기술 지원, 그리고 교육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 OPC와 기타 자동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을 엄선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와의 통합으로 보다 오픈된 OT 환경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수로 대두되고 있는 OT 영역의 보완을 위해서 최근 미국의 인더스트리 디펜더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OT 보완 솔루션인 인더스트리 디펜더를 국내에 전격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는 어떤 이제 한 기업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계획에 이르는 오토메이션 전 단계를 피라미드로 도식화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계층을 필드 레벨이라고 정의해서 주로 이제 센서나 액추에이터 등의 어떤 현장 생산 장비들이 해당이 되며, 그 다음 계층을 컨트롤 레벨, 그리고 감시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계획 단계인 플래닝, 그리고 전사적인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매니지먼트 레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 계층 간에서 어떤 요소들이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생산 장비들하고 연결돼서 실시간 제어를 수행하는 PLC가 컨트롤 레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원이고요. 이 PLC랑 연결해서 PC 기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HMI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슈퍼바이저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MES가 플래닝 단계,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 등그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전사적 관리 시스템인 ERP가 마지막에 이제 매니지먼트 레벨에 속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ERP와 MES를 클라우드 체계에서 구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필드 레벨과 이와 연계된 PLC 컨트롤러들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장비와 설비를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벤더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제 한 계층 안에서도 다양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혼재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랑 인더스트리 4.0에 맞는 엔터프라이즈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수평적인 통합도 중요합니다만은 특히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IT와 OT 영역, PLC 이하, 컨트롤 레벨 이하의 단을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윗단, 스카다부터의 그 윗단, 주로 이제 PC 기반한 어떠한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로 정의를 하면, 이 IT 영역과 OT 영역의 통합, 즉, 바로 이 수직적 통합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수평적으로 다양한 벤더들과 모델들로 혼재된 동일 레벨 내에서의 자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수평적인 통합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IT 영역과 OT 영역은 사실 많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진정한 IIoT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 이두 영역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죠. 또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계층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브랜드들과 모델들이 혼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평, 그리고 수직적인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제조되는 게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OPC UA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조 필드에서 어떤 그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뿐만이 아니라 수평적 레벨까지 커버하는 어떤 그 원스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OPC가,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OPC가 어떤 것인지, OPC에 대한 그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OPC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OPC가 처음 릴리즈됐던 1995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95년도, 그리고 지금 이제 80년대부터 그 90년대 초까지는요, 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이제 아주 그 대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그 PC, 퍼스널 컴퓨터의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 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특별한 목적, 어떤 대형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연산이나 분석 등 어떤 특정 학문이나 전문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런 이제 윈도우의 보급으로 이제 컴퓨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누구나 쓸수 있는 그 매체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PC의 보급은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인더스트리 영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PC에 기반한 제어의 환경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PC 베이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C 베이스 컨트롤이란 이게 말 그대로 PC를 기반으로 한 제어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현장에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어떤 제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알람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아가서 어떤 PC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 엑셀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동도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PC 기반 제어를 주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그 HMI 스카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PC 베이스 제어의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 그 제조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이제 제어나 어떤 그 모니터링은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PLC라든가 DCS를 통해서 제조 현장에 이제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어떤 그 각종 센서나 액추에이터, 이제 밸브 등을 이제 PLC에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블의 데이터들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전류나 아니면 전압으로 PLC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PLC 자체도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CPU라든가 어떤 이제 I/O 메모리 카드와 그리고 I/O 메모리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정보들을 각각의 어드레스에 매핑을 할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각각의 이제 그 들어오는 어드레스마다의 정보를 가지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PLC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PLC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한 제조가 잘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PLC 로직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PLC,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제어도 하지만, PLC를 잘 모르면 몰라요. 현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내가 무슨 제어를 해야 될지, 그다지 직관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에 어떤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자, 아,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이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이제 그 그래픽을 실제로 그려서 현장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래픽을 그려서 이것을 이제 PLC하고 연결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PLC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의 데이터들을 이제 화면에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컬러링도 바뀌고 탱크의 수위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가시화하면서 현장 상황을 쉽고 빨리 캐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알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리포트와의 연동 같은 기능들을 아주 손쉽게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PC하고 PLC 같은 이제 컨트롤러하고 연결은 이제 뭐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통신 드라이버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드라이버 설정을 통해서 이제 PC에 있는 HMI 스카다와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와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직관적인 화면상에서 PLC, 내가 쓰는 PLC가 뭔지 몰라도 이제 그 HMI 화면만 봐도 아, 우리 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LC하고 이런 스카다 소프트웨어의 연결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거 통신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이버는 주로 이제 스카다 쪽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터 드라이버를 쓰듯이 프린터도 프린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설정을 해서 써야 하듯이 PL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특정 PLC에 맞는 통신 방법에 맞는 드라이버로 통신을 해야지만 이제 스카다가 통신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PLC 종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늘어난 PLC에 맞는 통신 드라이버를 또 설치하고 또 설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PLC 종류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PLC 종류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큰 현장, 생산 제조 현장에 보면은 여러 벤더의 PLC 아니면은 여러 모델의 PLC가 혼재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각각의 PLC마다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입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PLC 드라이버의 어떤 이제 그 설정과 관리 문제가 이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확장이나 통합을 위해서 스카다 소프트웨어를 다른 종류를 하나 더 쓴다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스카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스카다와 기존에 있던 어떤 PLC가 통신하기 위한 통신 드라이버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해야 되는 드라이버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자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그 스탠다드, 통신의 어떤 표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고, OPC도 사실 이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OP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그 모든 컨트롤러,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한 곳에 몰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그이한그 노드에서 모든 통신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써서 뭐그 PLC에 맞는 컨트롤러에 맞는 드라이버를 써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컨트롤러 그 소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원하는 서비스에서 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때 끌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제 스탠다드 정해진 방법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방법을 준수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그 노드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데이터를 주는 쪽이 서버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OPC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OPC는 이렇게 OPC 서버와 OPC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이런 순서대로 구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OPC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OPC는 이제 1995년도에 처음 이제 릴리즈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의 아주 큰 성공으로 이제 뭐 워낙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OS의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인더스트리 쪽으로 확장을 하고자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러 업체, 하드웨어 업체랑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이제 몇 곳을 조합을 해서 이제 모아서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 조직 이름이 이제 OPC 파운데이션입니다. OPC 파운데이션은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 지부를 둘 만큼 굉장히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때 그 OPC는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기술이었던 OLE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베이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그때 OPC 이름이 OLE for Process Control, Process Control에 OLE를 적용한 이름이다 해서 OPC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그 OPC는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COM, DCOM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윈도우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다른 OS에서는 이 윈도우, 그때 당시 오피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컴퓨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매체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윈도우에서만 사용하던 그 오피스의 제한이 이제 점점 크게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피스 파운데이션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든 것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탠다드를 만들자 하고 2006년에 이제 새로운 오피스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오피스가 바로 오피스 UA이고요. 이제 오피스 UA의 그 이름을 보면 이름도 바뀌죠. OL이란 이름이 싹 빠지고 이제 오픈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UA라고 하는 것은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라 그래서 뭔가를 이제 다 하나로 유니파이 이렇게 통합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오피스의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스탠다드, 다른 프로토콜도 다 유니파이, 내가 다 이제 흡수해서 내 플랫폼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오피스 UA란 이름으로 이제 새로 릴리즈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처음 릴리즈됐던 오피스를 이제 우리가 오피스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피스 DA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오피스 문서를 보시면 오피스 DA라는 이제 문서는 용어는 오피스 클래식을 의미를 하고 이제 오피스 UA와 대별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도 이제 오피스 UA에 대한 내용을 볼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오피스 UA 베이스 위에 이제 기존에 예전에 오피스 클래식에서 이렇게 따로 제공을 했던 이세 가지 서비스, 이제 그 데이터 액세스라고 하는 DA 서비스, 그다음에 알람을 이제 관리하는 알람 컨트롤을 관리하는 AC 서비스, 그다음에 히스토리컬 데이터, DA의 데이터를 이제 히스토리컬 파일로 저장을 하는 HA 데이터라고 HA 서비스를 이게 동일 UA 베이스에 그냥 다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위에다가 오피스 고유의 어떤 그 아키텍처 위에다가 어떤 이제 다른 산업 표준이라든가 다른 어떤 프로토콜을 위에다 임베디드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들을 이제 내가 얼마든지 통합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놓고 있고 사실 이 덕분에 지금도 OPC가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나 많은 스탠다드를 포용을 하면서 계속 확장을 하고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더 이제 벤더 어떤 그 벤더 특유의 특성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나 스탠다드가 있다면 그것까지 임베디드 할수 있는 형태로 자, 이런 식의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 UA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두 단을 이제 오피스의 아주 기본 빌트인 오피스 UA 고유의 기능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위에 두 단은 어떤 그 오피스 이외의 영역, 오피스 다른 이제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를 위한 어떤 그 이제 공통의 포괄적인 내용을 오피스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피스를 내가 어떻게 쓰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개발하시는 방법이고요.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직접 개발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피스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뭐 자바나 C나 뭐 이런 형태로, 만지C 같은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이 안돼 있으면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 개발 툴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개발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서버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프로그램, 내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랭귀지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라고 하면은 컨트롤러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통신 방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의 어떤 또 정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고,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로 뭐 툴킷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가장 보편적인 사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이제 내가 적용하는 방법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상용 프로그램을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이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추세라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오피스가 이제 어떻게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이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필드 레벨하고 어떻게 이제 오피스가 융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그 OPC는 아까 제가 그 피라미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필드 레벨, 이제 각, 이제 요즘 들어서 특히나 이 필드 레벨의 통합에 굉장히 많은 그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OPC FX라고 하는 필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유닛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컨트롤러와 디바이스 벤더들의 이제 멤버십을 또 거기서 뭐 70여 개 정도 그 회사의 멤버십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평적인 어떤 통합을 위해서 각 벤더들 간의 어떤 그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필드 레벨에서 사용되는 인더스트리 표준을 이제 OPC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굉장히 많은 어떤 모델링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더넷 TSN과 그다음에 이제 이더넷 APL을 지금 이제 OPC의 엔진에 이제 인베디드 해서 지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기가바이트 뭐 단위의 그 네트워크로 이제 많이 평가되고 있는 TSN, 이더넷 TSN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빠른 속도와 또 장거리 통신이 보장되는 또 APL 이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이 고유의 기능,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를 가진 자랑을 하는 그 고유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OPC UA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지컬 레이어나 아니면 어떤 그 단에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여오는 그 데이 그 이러한 그 인더스트리 표준에 대한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OPC 위의 기능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그 기능을 녹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TSN도 그렇고 많은 어떤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둘씩 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러한 TSN이나 APL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하지만 그 필드 레벨에 해당하는 스탠다드와 그다음에 상호 작용을 위해서 이제 기울인 노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C2C, 컨트롤러 투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C2D라고 하는 컨트롤러 투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 실현을 통해서 어떤 이기종의 자원들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OPC UA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윗단, 이제 OPC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의 이제 데이터 그 교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OPC 서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PC 클래식이 있고 그다음에 OPC 그 UA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OPC 클래식을 OPC DA라고 말씀을 뭐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PC 서버가 DA 타입이면 클라이언트도 DA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OPC 서버가 UA이면 클라이언트들도 UA에 맞는 그 규정으로 UA 클라이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제 그 UA 같은 경우는 서버랑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계속 클래식부터 고수해왔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1대1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펍섭이라고 하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이제 방식은 항상 비교가 되고 있죠.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1대1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대1로 연결이 돼서 이제 응답을 요청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에 반해서 이 이제 펍섭 방식은 이제 우리가 토픽이라는 것을 이제 위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구독을 해서 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대N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그 서버의 관계가 1대N 또는 반대 N대1의 연결이 다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펍섭 방식의 특징은 또 하나가 이제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연하고요.
아, 그래서 주로 우리가 IT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MQTT라든가 그 REST 서버 관련돼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펍서 방식의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특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 클라이언트 AB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있어서 서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어떤 답변을 A에게 주고 어떤 답변을 B에게 줘야 되는지 사실 그렇게 배포를 해주기가 난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그 화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부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A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UA 시큐리티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UA가 지금 모든 피지컬 그 필드 레벨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레벨까지 모두 커버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레벨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 시큐리티를 다 만족을 하면서 이제 통합했을 때 발생하는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까지 케어를 하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스템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섯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CIA 뭐 그다음에 하나는 AAA, 트리플 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그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밀 얼마나 기밀한가, 그다음에 이제 무결성, 가용성 얼마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은 이제 인증과 승인, 그리고 감사가 나중에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시큐리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상에서 OPC가 어떻게 이제 시큐리티를 적용을 하는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 알아보면은요. 일단은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어떤 이제 보안된, 시큐어된 채널이 일단 셋업이 돼야지만 어플리케이션 세션에서 그 채널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큐어 채널은 이제 앞서 설명했던 CIA 중에서 기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이제 그 인증, 어떤티케이션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외에 이제 그 사용자의 승인 및 사용자 권한까지 담당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 단계에서 그 사용자 아이디 토큰을 OPC UA 서버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서버는 이 사용자가 이제 액세스 할수 있는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어떤 그 리소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A 보안에 적용되는 이거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인증 방식은 이 아래 보시는 이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베이직 요리, 샤 요리기나 뭐 RSA 그다음에 X509, 30 이러한 개념 자체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더 강화된 보안 정책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적용을 분명히 할수 있는 가변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캡 서버에서 이제 사용하는 인증서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인증서를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에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인증된 관계로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노드들이 굉장히 많다, 대규모다라고 했을 때는 인증 서버를 하나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그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라미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는요, 이제 클래식한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그 수평적,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던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지금의 추세는 각각의 그 요소들, 레벨들마다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고 전체적으로 통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제 OPC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캡 서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나 드리면 이제 일단 캡 서버라고 하는 OPC 서버는 사실 굉장히 뭐전 세계적으로 거의 OPC 서버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OPC 서버인데요. 일단 그 이제 OPC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 소스, 어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들여올 거냐, 어떤 드라이버를 통해서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캡 서버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 종류만 150여 가지를 제공을 해요. 당연히 이제 컨트롤러, 뭐 PLC나 어떤 DCS 같은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어떤 이제 다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스탠다드들, 예를 들어서 뭐 ODBC라든가, MQTT, 아니면은 뭐 다른 OPC 서버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여러 종류의 그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스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OPC 형태대로 서버로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나눠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캡 서버가 들여온 어떤 그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외부의 서버에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 디스트리뷰트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데이터 로거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OPC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ODBC를 지원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S SQL이라든가 오라클 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OPC 데이터들을 바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플러그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쉬워요. 이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되게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플러그인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히스토리안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 이제 OPC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스캔 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스캔이 되면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내가 나중에 뭐 리포트라든가 트렌드를 위해서 어딘가에 모아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아카이빙하는 그 히스토리컬 엔진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히스토리안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그의 데이터를 모을지 설정을 하면 그 태그의 데이터들이 이제 타임베이스로 쭉 저장이 되죠. 파일 단위로.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 플러그인이고, 다른 그 히스토리안 엔진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서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Io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 다른 그 IT 서비스에 접속을 하려면, 이제 REST API나 MQTT 관련된 이런 이용을 해서 많이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이 IoT 게이트웨이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형태대로 메시지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캡 서버가 주는 메시지 형태대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쉽고, 뭐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이 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OPC 서버가 예를 들어서 클래식 서버다, DA 서버다. 근데 나는 이것을 이제 어떤 이유로든 UA 서버 형태로 쓰고 싶다. 아니면은 반대의 경우, 내 UA 서버를 DA, 클래식 서버로 절환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OPC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합이나 어떤 다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내가 어떤 OPC 서버 타입을 바꿔야 하는 경우, 캡 서버의 OPC 게이트웨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이걸 구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OT 레벨은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폐쇄망으로 운영이 돼서 이제 어떤 보안이나 이런 설정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다른 이제 IT 레벨 아니면 이제 다른 그 벤더들의 제조회사들마다의 수평적, 수직적인 통합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또 이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오픈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OT 레벨을 지킬 것인지,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솔루션을 내가 찾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OT 전문 보안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팔러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실행을 함으로써 충실한 이제 리포트라든가 뭐 대책이나 분석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OPC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